아,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님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예문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예문 살펴보기 전에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명사로부터 시작한다.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who, which, 대시 오면 뒤에 있는 절이 명사를 수식할 거야. 나오는 형태는 동사나 주어의 동사, 주어 동사 형태다. 해석 어떻게 한다? 명사인데 동사하는 명사. 내지는 명사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주의해야 할 점은 명사 이하의 who, which, that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명사 이하 who, which, that 보시면 무조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들을 명사에다가 수식하는 어절로서 붙이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Number 1입니다. All men who have achieved great things. 봤더니 all men 하는 명사 이하에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붙었네요. 이때 who는 누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명사 이하에 붙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관계대명사요. 그럼 해석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 who have achieved, 성취했던. 성취했다 하시면 안 돼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동사 어미를 바꿔줘야 돼요. 했다 말고 했던 모든 사람들,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을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봤고요. 모든 것들 성취하는 all men, 모든 사람들은 have been great dreamers, 위대한 몽상가들이었다. 첫 문장이에요. Number 2 보겠습니다. You need to doubt to fail you. 너는 의심할 필요가 있어. 가치들을 of things, 어떤 것들의 명사 이하에 뭘 봤냐면 위치를 봤어요. 명사 이하 나오는 위치는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 대명사였죠. 명사를 수식할 겁니다. 어떤 것들인데 위치 you got easily, 네가 얻은 easily,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number 3, 3번 볼게요. Big jobs usually go to the man. 큰 일들은 보통 go to the man, 사람에게로 갑니다. 명사를 봤고요. 명사 이하에 후, 관계 대명사를 봤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인데 who prove 증명한다 아니고 증명한 사람, 그들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 자, 명사 이하에 우리는 지금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 대명사를 봤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투부 정사가 바로 그래요. 명사를 수식하러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능력인데 to accomplish 성취하는 능력, small ones, 작은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버 4 볼게요. The future belongs to those. 미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한다. 명사로 마무리가 됐고 명사 이하의 who를 봤어요. 자, 요런 감각이 무척 중요해요. 명사 이하의 who, which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형용사절이 붙는구나 하고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꾸며주는 그런 센스, 감각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체화할 수 있도록 꼭 예문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 그들, who believe, 믿는 사람들 하셔야겠죠. The beauty, 아름다움을,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에 대해서. 됐나요? 자, number 5 볼게요. Pain is a lesson. 고통은 어떤 교훈이야. 명사로 마무리가 됐고, 명사 이하의 위치,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만들어 볼게요. 동사가 나왔으므로, will help, 도울 것이다 말고, 도울 lesson, 너가 grow. 잘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6. Most love stories are about people. 대부분의 love story들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야. 명사가 있고 그 이후에 who가 나왔네요. 이후는 누구가 아니죠. 누구를 아닙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로서 보셔야 돼요. 근거는 앞에 있는 명사겠죠. 명사 이하의 who, which, that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니까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안 되죠. 명사 수식하는 절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랑에 빠지다 말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문 볼게요. Number 7. Experience is the name. 경험은 이름이야. That most successful people give. 그래서 name 하는 명사 이하에 대시 붙은 거예요. 대순이가 명사 접속사로서 굉장히 많이 보죠. 근데 명사 접속사 말고 명사 이하에 붙었으므로 우린 지금 이 대절을 관계 대명사절,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쓸 겁니다. 이하에는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고 있어요.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공적 사람들이 give, 주는 이름, to their mistakes, 그들의 실수에
자, 여러분, 명사 이하에 이렇게 who, which 대시 나왔을 때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데리고 나온다는 저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뒤에 나오는 절을 보시면 해석하실 때 동사하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고요. 다음 수업 때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레이스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이.